3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가 더욱 강경하고 단호해졌습니다. 하야, 퇴진이 주를 이뤘던 이전 집회와 달리 구속, 체포, 즉각 퇴진 등 용어도 눈에 많이 띄입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피켓을 든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입니다.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곳곳에 보입니다. 구속, 체포, 심판 등의 단어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퇴진은 한 발 더 나아가 즉각 퇴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야 촛구 등이 줄을 잃었던 이전보다는 더 단호해진 겁니다. 국민의 민심에 대한 부분을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면해서 화가 나서 나왔습니다. 이익단체와 조합 등 다양한 집단들도 깃발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퇴진과 함께 노사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주 소에 이어 동물들도 광화문 광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만도 못한 것들이란 옷을 입은 강아지도 등장했습니다. 이화여대 퇴학이 확정된 정유라를 비꼰 모형 말도 등장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